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간결함의 미학이라는 말처럼 가끔씩은 단순하고 심플한 것, 조그마한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 화려함도 좋지만 소규모 금관악기들의 앙상블을 통해 음악의 섬세한 선율을 느껴보시죠. 청주맹학교 브라스 앙상블팀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저씨가 너무 기대하던 청주맹학교의 자랑거리 브라스 앙상블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요. 인사해줘서. 자, 지난해 만남에서 그런지 아는 얼굴도 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맹학교의 브라스 앙상블에서 투바 맡고 있는 오준호입니다. 네,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맹학교 브라스 앙상블 팀에서 유포늄 파트를 맡고 있는 최형락입니다. 네, 형락 친구, 뭔가 다른 악기를 들고 있는데 아저씨가 좀 이따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맹학교 브라스 앙상블에서 유포늄 파트도 맡고 있지만 튜바 파트도 맡고 있는 고태희라고 합니다. 와, 태희 학생은 능력자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맹학교 브라스 앙상블에서 세컨 트럼펫을 맡고 있는 황시현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맹학교 브라스 앙상블 팀에서 호른을 맡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맹학교 브라스 앙상블 팀에서 퍼스트 트럼펫을 맡고 있는 이민주입니다. 가만 있어봐. 왜 현주 학생 소개를 두 번 해요? 네? 아니죠. 어떻게 돼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네. 옆에 있는 친구가 동생, 언니. 그 언니지. 네, 애청자 여러분, 지금 현주하고 민주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아주 똘똘하게 생겼는데요. 이따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컨 트럼펫을 맡고 있는 이대현입니다. 네, 반갑고요.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아저씨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래요. 자,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브라스 앙상블 합주반에서 세컨 트럼펫을 오빠들이랑 같이 맡고 있는 초등부 6학년 차혜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천상의 소리 팀하고 만나게 돼서 반가운데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자, 우리 몇 명이야? 8명. 남짓대는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저마다 개성 있는 악기들을 들고 있습니다. 호른, 트럼펫, 유포늄, 튜바 이렇게 큰 금관 악기들을 들고 있는데요. 자기 덩치만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각 들고 있는 악기 중에서 정말 궁금한 것, 약간 생소한 악기 유포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형락 학생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포늄. 자, 아저씨가 보기에 튜바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름이 유포늄이라고 했죠? 네. 유포늄 악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이 유포늄이란 악기는요, 저 튜바하고 비슷한 이렇게 계열의 악기인데 이게 뭐 오케스트라 이런 데는 안 들어가는데 이 브라스 밴드에서는 그 트럼본이랑 비슷한 역할을 맡아요, 항상. 아, 그렇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들어서만은 형나 학생 잘 모르겠어요. 우리 조금만 들려줄 수 있을까? 오케이. 조금 튜바하고도 비슷한 것 같지만 옥타브가 좀 높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애청자를 위해서 튜바하고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준호 학생한테 한번 부탁해 볼까요? 튜바 소리 좀 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튜바는 점잖은 아저씨, 그거보다 덜 점잖은 유포님 아저씨인 것 같은데 우리 형락 학생하고 얘기 나눠본 김에 오늘 선생님께서 살짝 귀띔해 주셨는데 우리 형락 친구가 음악뿐만 아니라 체육이면 체육, 미술, IT 분야 등에서도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대요. 맞아요? 글쎄요, 뭐 제 실력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모로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요.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장래희망은 뭐예요? 솔직히 장래희망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어떤 걸 내가 해야 될까, 나중에 뭐 하고 살까 참
애매해요 아직은. 아직은 애매하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재주 중에서 특별히 더 애착이 가는 그런 파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다 이게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무언가 꼭 이루겠죠, 그죠? 네. 네, 형나 학생이 꼭 장래희망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현주, 쌍둥이 자매 현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쌍둥이 자매 현주는 언니입니다. 자기가 맡은 악기가 뭐라고? 호른이요. 그래요. 자, 브라스 앙상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세 번째 파트 정도 갈 것 같은데요. 중창으로 치면 테너 정도 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렇구나. 아저씨가 알기로 기네스북에 호른이 세상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로 등재되어 있다는데 알아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관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다 펴면 좀 길게 3.7m인가 그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좀 아마 이 관이 길어서 이 관 밖으로 이 호흡을 배출을 해야지 이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아마 이게 어렵다고 그거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금관악기보다 호흡도 좀 길어야겠다, 맞아요? 아마도 맞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현주 학생은 그러면 긴 호흡을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하고 있어요? 딱히 연습하는 건 없는데 가끔씩 그냥 숨 참기? 숨 참기?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1분. 와, 수영도 잘하겠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현주 언니의 동생 민주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학생, 트럼펫 하죠? 네. 우리 흔히 나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트럼펫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줄까? 그러니까 트럼펫이라고 하면 금관 오중주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멜로디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많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악기가 작다 보니까 호흡을 많은 양을 한 번에 내보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좀 호흡 양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은 약간 그냥 잘 볼 수 있는 그런 악기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우리 쌍둥이 자매인 현주 언니는 호른을 불면서 호흡이 길어야 되고 우리 동생 민주 학생은 호흡보다는 호흡의 양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둘이 우리 쌍둥이 자매니까 집에서 호른과 트럼펫 같이 연습 같이 해요, 언니하고? 이거 집에 안 가. 이거는 그냥 집에서는 연습을 막 딱히 하진 않는데 그냥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뭐 호흡 연습이라고 하면 호흡 연습을 하는 그것밖에는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정도요? 알겠습니다. 민주 학생, 아저씨가 아까 연습 때 보니까 현주 언니가 굉장히 구박하던데 집에서도 그래요? 그냥 심심할 때는 그렇게 그냥 놀긴 하는데 그렇게 막 엄청 구박을 한다고 하기는 그렇게까지 구박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요? 야, 역시 현주한테 민주가 굉장히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악기는 튜바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관악기 중에 몸집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무게도 좀 나갈 것 같고 또 들고 소리 내는 것 자체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아까 비교해서 들려드렸던 우리 오진호 학생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호 학생, 네, 튜바 하고 있죠? 네. 튜바 어떤 악기예요? 일단 브라스 앙상블에서 베이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유포늄을 하는 형락이는 유포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튜바는 이런 성격이 있어서 나도 못지않게 자부심이 있다. 어떤 특색과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일단은 제가 불기에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단 호흡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호흡을? 아까 현주는 호흡을 위해서 호흡 연습을 많이 해서 1분 정도 참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때요? 우리 준호 학생은? 일단 처음이라서 일단 호흡을 좀 더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달리기? 수영? 아니면 집에서 코 잡고 숨 안 쉬기? 숨 많이 참기 뭐 그런 연습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야, 학교에서 아이들 놀고 있을 때 친구들 이렇게 남아서 연습하기도 힘든데 어쨌든 애정이 많으니까 집에서도 튜바 생각하면서 숨참기 연습도 하고 호흡 기르는 연습도 하고 우리 친구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청주매학교 브라스 앙상블 만나봤는데요. 자기 악기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주매학교 브라스 앙상블의 연주곡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자, 청해 듣겠습니다. 브라스 앙상블 팀이 있는 교실에서 나와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들리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기 긴생머리에 여학생이 피아노 옆에 앉아있는데요. 먼저 친구의 피아노 연주 한번 들어볼게요.
연주 잘 들었어요. 이렇게 멋진 연주 들려준 친구 우리 청상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얼른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청취자를 위해서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민학교 고등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신재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멋진 연주도 감사하고요. 자, 연주한 곡이 쇼팽의 대표적인 야상곡이죠. 녹턴. 네. 맞나요? 네. 아까 아저씨가 녹턴 야상곡이라고 하니까 뭐라 하던데?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돼요? 정확한 명칭은 녹턴입니다. 아, 녹턴. 왜 야상곡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야상곡이라는 말은 일본 말이기 때문에 녹턴이라는 말이 정식 명칭으로 많이 씁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재령 학생한테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자, 아까 녹턴 연주해줘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이 곡이 밤에 작곡을 한 곡이잖아요, 쇼팽이. 네. 그래서 밤의 분위기를 많이 흠뻑 느낄 수 있는 곡인데 연주할 때 재령 학생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연주하나요? 전 연주를 할 때 그 쇼팽과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연주를 합니다. 어떻게 한 몸이 돼요? 뭐 이렇게 재림을 받나? 그러면요? 예. 연주를 하면은 제가 정말 쇼팽이 된 것 같고요. 내가 진짜 21세기의 신재령인지 아니면 19세기의 쇼팽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쇼팽과 동일 인물이 돼서 그런 느낌으로 연주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쇼팽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내가 곡을 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주한다는 거죠? 네. 네, 그보다 더 연주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녹턴이 유난히 오늘 저에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피아노 연주할 때 그렇게 똑부러지게 감정을 잘 잡는 거 보니까 우리 재령 학생이 참 똑똑한 학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보니까 유치원 다닐 때 이미 한글을 묵자랑 점자로 다 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흔히 부모님들은 아이들 한글 빨리 깨면 다 자기 아이는 천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재령 학생은 부모님께 어떤 학생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를 되게 예뻐하시고요. 제가 되게 똑똑하다고 많이 하시고요. 하여튼 저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네, 기대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음악적으로 장래 희망이 있나요? 네. 어떤 희망이에요? 저는 피아니스트가 꿈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그 피아노 전공을 하고 싶어서 지금도 제가 듣기로 개인 레슨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음악 전공자의 길이라는 것이 아름답기만 한 길은 아니잖아요. 아저씨가 음악 전공자들을 많이 만나봐도 그 프로페셔널의 길은 험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 길을 걸으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요. 그럴 텐데 적극 지원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엄마, 아빠, 내가 지금도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잘 이끌어주고 고맙고 사랑해. 네, 짧지만 우리 재령 학생이 부모님께 평생 갖고 있는 마음이 흠뻑 담겨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무언가 이루고 싶다는 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재령 학생? 네, 그럼요. 재령 학생 앞으로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피아니스트 꿈 이룰 수 있도록 아저씨도 뒤에서 응원 많이 하고 바랄게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신재령 학생이 들려주는 쇼팽의 에튜드 중 대향입니다. 청주맹학교의 숨은 실력자답죠? 그럼 이 곡을 끝으로 천상의 소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들려주는 감동의 하모니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